그래서 이제 혹시 네. 자기 그 나백수 프로젝트라고 합니까? 나백수, 나백수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나백수가 아니고요. 네? 네. 나백수 프로젝트에 나백수다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네. 나 어? 100일 뒤면 가수 된다. 그래서 나백수 프로젝트. 그 나백수 프로젝트 아시죠? 아유, 그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제가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봤는데, 네. 그래서 오디션을 본 거. 그게 나 100일 뒤에 야. 가수 된다 가지고 그게 오디션 프로젝트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합격을 하면은 100일 뒤에 가수를 만들어 주는 오디션이에요. 네. 판을 내주고. 네. 그런데 거기서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 합격을 했어요. 합격했습니다. 어, 그래서 내가 그 그림을 봤어요. 아. 그때 보니까 팝송을 부르던데. 아, 맞아요. 그 당시에는 어. 네. 아마 아이돌 되려고 오디션을 본 거죠. 네, 맞아요. 그때는 네. 이제 그 오디션 자체는 아이돌 오디션은 아니었고요. 네. 이제 앨범 발매를 해주고 가수 활동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했던 오디션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로트 오디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제가 팝송 한 곡 불렀던 네. 기억이 나요. 그거를 네. 좋게 봐주셔서 네. 1등을 시켜줬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그 오디션에서 1등 했을 때는 아주 가수가 됐다는 그런 기분으로 상당히 기뻤겠어요. 아 그럼요. 이제 난 다 됐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100일 되면 가수 된다. 아 100일 되면 나는 떴다. 100일 되면 가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아 오산이었죠. 아 네. 뭐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그럼 네. 그때 네. 팝송 내가 부르는데 동영상을 받고 네. 올렸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그 아주 잘 부르더라고. 그래서 아. 그럼 여기서 네. 그 옛날에 그 모습을 저 그리가지고 네. 팝송하는 우리가 들을 수 있겠어요. 아 그럼요. 제가 네. 또 들려드리고 싶은 팝송은 네네. 우리 잘 아시는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진짜 한국어로 좀 번역해 주시면. 가장 큰 사랑. 아, 뭐 이런 뜻입니다. 아, 오케이. 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우리 가수만 가수하시다. 아 이전에는 아이돌 그 그룹 가수가 되기 위해서. 팝송도 많이 공부했다고 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휘트니 휴스턴의 네. 노래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네. 모셨다. 그 사실 아. 이 노래 야 진짜 소화하기 힘들거든요. 아니 아. 야, 진짜 네. 저번에 네. 자 우리가 왕짝 찌끄레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 아 그때 본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비트니 휴스턴 노래를 불렀죠. 네 맞아요. 아, 네.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는 무슨 노래 불렀죠? 그때도 이거 불렀어요. 아 그때 네. 애창곡입니다. 아 근데 네. 아, 그때도 노래를 상당히 그 팝송을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나벡스 프로젝트에서 네. 아, 팝송한 그 동상을 보고 오시고 왔는데 역시 그 실력을 보시고 사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네. 이렇게 이쁘고 많이 노래 잘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오디션에 들어가지고 그 아이들 저 연습생 저 했다며요? 네 19살 그 연습생인데 왜 이렇게 데뷔를 못했습니까? 제 생각에는 또 아이돌은 또 네. 아이돌만의 그 딱 뭐라지 탁 꽉 잡힌 느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격이 굉장히 털털하고 약간 꽉 잡힌 느낌은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좀 춤 같은 것도 빡빡빡 이렇게 춰야 되는데 또 춤을 잘 못 춰요. 흥은 많은데 약간 우스꽝스럽게 막 춤은 좀 추는데 네. 이제 아이돌 댄스처럼 이렇게 멋있게 추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기획사 입장에서 봤을 네. 때 그 대표님이 네. 뭐 상아 씨를 잘 몰랐던가 아니면은 좀 섹시하지 않았어 그런 거 아니야? 촌티가 나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맞아요. 춤으니까 맞아요. 야 촌딱 이게 맞아요. 저 내가 보기에 내 느낌은 어 어떻게 너무 딱 촌딱 맞아요. 아 얘 뭐 방송국에 저 아 너무 잘 있겠어? 너무 잘하신다. 왜냐면 스태프 딱 불러가 얘야. 예. 항상 저 충주에서 올라왔는데 촌딱 냄새가 너무 아, 저 안 되겠어. 이래가지고 방출 당한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19살 때는 또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저한테 맨날 야 너 가수 하고 싶으면 사투리부터 고쳐 맨날 이러시고 제가 또 시골에서 갓 올라오다 보니까 얼마나 순박하고 이제 서울 친구들처럼 이렇게 옷 입거나 이런 게 좀 잘 못했거든요. 꾸미는 것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촌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서 오디션에 붙여가지고 연습생 하면은 또 나자빠지고 맞아요 맞아요. 한 4년 정도 붙어졌다고. 네.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네,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결정적인 은인은 이분도 은인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은인자가 프로듀스야. 오. 아, 그 사람도 프로듀스야. 아, 이 무슨 운명의 장면이. 나도 그 영상도 프로듀스인데. 아. 그 사람도 프로듀스인 거야.